오늘은 이 무인 택배 보관함 사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걸 하나 이제 보관을 한다고 칩시다. 친구네 집에 왔어요. 친구네 집에 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 걔가 부탁한 물건이 있어. 그 물건을 친구 집에다 갖다 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 밑에 현관 쪽에 밑에 무인 택배 보관함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놓고 가라. 그리고 비밀번호만 알려줘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무인 택배 보관함 옵니다. 뚜벅뚜벅 갑니다. 문이 열려지는 데가 있을 거예요. 문을 딱 열고서 보관하고 마음에 드는 번호. 예, 뭐 1, 2, 3, 4 해볼게요. 네. 자, 네 자리 번호를 누르면 띠디딕 소리와 함께 시건 장치가 딱 되는 그런 소리가 딱 됩니다. 그러면서 시건 장치가 딱 됐습니다. 그리고 문자로나 또는 전화로 보관 그 상대방한테 비밀번호 1234다 이렇게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1234. 예. 띠리릭 하면서 시건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났죠? 예. 이렇게. 정말 간단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무인 택배 보관함 사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주의사항은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말씀드릴게요. 분실사고가 일어난다고 많이 합니다. 분실사고가 많이 난다고 하니까요. 보통 1234 또는 뭐 2580, 뭐1111 이렇게 쉬운 네 자리 번호로 입력을 해놓고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어볼 때1234 금방 알수 있잖아요. 2580도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주로 택배 보관함에 이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쉬운 번호를 선택해서 쓰기 때문에 도난사고가 종종 일어난다고 합니다. 종종. 그러니까 비밀번호를 너무 그렇게 쉬운 거, 1234, 2580, 요런 거 말고 조금, 복잡한 번호로 해서, 비밀번호를 설정해 두고 이것을 그 고객이나 또는 뭐, 지인한테 알려주시는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